সেটা নাথিং আউটসাইড দেম সার্ভিস প্রিভেন্ট ফ্রম প্রিভেন্ট দেম ফ্রম টেকিং দ্য রাইট প্লেস ফার্স্ট টু দ্য রং টুয়ার্ডস রাইট প্লেস জানিয়েছ মানে নাথিং হিতে আউটসাইড দেম সার্ভিস মানে সেরকমই কোয়েশ্চন কা এই এম থরিডের ছাত্র ক্রিস আমি প্রিভেন্ট বক্তব্য দিব না সব처음부터 팩스까지는 묶어주세요. ATM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as opposed to도 역시 빙사 부분으로 ATM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Prevent A from ING 동명사. 엄청 중요한 동명사 활용 공략이었지? 비슷한 거 말해봐. Prevent 말고서도 괜찮은 다른 표현. Keep A from B. 또. Stop A from B. 또. Can, are, 하나 더, pro, prohibit, A from B. D로 시작하는 거, 억제하다. D. 디터, A from B. A가 되지 못하게 억제시키다. 마지막, H. 하나만 알려주세요. Hinder A from B 모두가 다 A가 피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억제시키다는 동명사문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scrub modern economic theory following Hobbes argues that people give it to charities in part because of the pleasure they get from managing, either the belief or of those they benefit or their own belief from alleviating their sympathetic stress. 일단은 동사만 먼저 말해주세요. 잠깐만. 내가 펜슬을 바꿨어. 이거 좀 나가지니까. argues가 동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형성은 이어지고를 아포니몽 땅 주어이긴 한데 동사를 argues 3인칭 단수로 결정하면 누가 하는 일일까? What screen 여기는 스크를 끊어주고 있으니까 am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스크인지 누가 설명? following부터 복수가 한번 스크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해도 뭐라고 동사할래? a M. 분사 구문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부터가 몽땅 뭐가 되겠으더라? 목적어, 가리다, 그렇죠. 대절의 첫 번째 수업, 사람들은? 여기는 AD로 보시면 되겠죠? 다섯 난스 얘기 중인데, 왜 줄까? 일단 첫 번째,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다른 다섯 난스에게 뭔가를 주는지 설명해 주겠죠. 여기서부터 묶을게요. 어디까지 묶을래? 어디? 레저로 미쳐졌어. 미안해. 레저까지. 일단은 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플레저인지 뒤에서 설명이 가로를 바꿀게. A부터 여기서 끊을까? 근데 일단 묶자. 전체를 묶을게 이렇게 AM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색깔을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어떤 플레저인지 설명하고 있는 게 데이부터 디스트레스까지 간다고 했죠? 그들이 얻어요. 프롬부터 블립까지 보세요. 오라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치? 네, 여기는 ADM 처리를 하시고 다시 동사 여기가 뭐가 되겠으더라? 목적어 자리가 다시 이렇게 묶어주시면 너무 복잡하네.
either A or 이렇게 있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 이게 이게 목적어 A, 목적어 B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디스트리스까지는 이렇게 물리 필금 연습에 있는 A, BM, 저희가 잠깐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I have seen people who are very good at their jobs but are poor at presenting themselves and they hence do not convince the audience of their capabilities.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을 다섯 개지. 첫 번째 후부터 어디까지 볼래? 아까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people을 설명하고 있던 AM 작업을 했고요. But 또이 후가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는 themselves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AM 2번 자기가 됐어요. 원래 있었는데 반복되었으니까 생략되고 나와있지 않았겠죠. 다음에 are good 여기는 AGM 혹시 are 겹고 나머지 add 이하는 A에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 따라서 그래서 접속부터 나와 있고 do not convince 동사가 됐죠. have seen이 1번 동사였고요. do not convince가 2번 동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audience there 예뻐졌습니다. 어머 목적어 여기는 ADM 묶어주시면 됩니다. convince A of B. 무슨 뜻이었을까? 목적어 A에게 B를 뭐하다? convince. 확신시키거나 납득시키다. 컨빈스 A 오브 B 방문 문답 됐어? 그러면 4번 지문을 볼게요. The switch to oils greatly liberated the painters by allowing them to quickly create much larger compositions as well as to modify then, as long as necessary. 일단 전체 질문은 주어가 뭐였냐면, the switch가 되겠죠. 동사는 liberate. painters가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o always는 묶어주면 되는 소리겠지?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am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주절이 끝났지?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abm 동명사 활용 부분이 되는데, 중간에 무슨 구문이 보이겠지, 얘들아? as, well, as 구문이 보이고 있죠. as well as 구문은 A가 먼저 나온 거야? B가 먼저 나온 거야? B가 먼저 나온 거죠. 어디부터가 B의 시작이었을까? A가, 형태가 뭐야? to modify them 이런 to 부정사가 B의 형태였으니까, A의 형태였으니까, 그러면 B는 어디부터가 시작이라는 소리가 될까? to quickly부터가 또 정렬 구조 이루고 있던 B 자리가 된다는 소리죠. 전체는 묶어서 동명사로 처리를 했고요. 자체 준동사가 지금 allow가 뭐라고 있지? allow, 목적어는 them, 그리고 목적격 보어인 B가 먼저 나와 있고, A가 나중에 나와 있는 분열 구조 이
네,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무슨 뜻이었더라? 뜨거가 투부정사는 것을 허락하다, 가능하게. 얼라우 말고 쓸수 있는 다른 동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의하는 것을 허락하다, 가능하게. 대표적인 오형식 문. 됐어? 이거 뭐 치는 왜쓴 거야? 강조, 뭐 강조? 1호급 강조. 중등부 할때 있는 게 뭐지처럼 1호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한 게 뭐가 있지? 어치, even, still, far, alive. 이거 어떻게 외우지, 얘들아? 첫 번째 것만 각각 발음해 주세요. Watch him all. 2분의 2. 7에 2. 5에 4. 그리고 얼라세. 아, 어떻게 발음할래? 그냥 머이 스파라. 이렇게 외우시면 이것급은 강조할 수 있는 그쪽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5번 해볼게요. Contemporary 자유계. Must travel much further than the offspring of a primitive man to acquire the world view of these elders. 문장이 남아있죠. 아이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되겠죠. 뭐와 비교했을 때? than 이하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대상은 언제나 ADM 처리를 쓰시나? 뭐 하기 위해서? 초보정사 하기 위해서. 왜뭘 이동해야 하는 건지 설명하는 거니까 to acquire에는 ADM 또 부사적 문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뭐 하기 위해서니까 초보정사의 부사적 문법 중 내용상 뭐지? 목적 구문이 되겠죠. 목적의 의미를 가진 초보정사 구문이 또 뭐가 있더라? 뭐 하기 위해서. 네. 예. In order to, we, so as to, 이걸 절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지? 딱 음악에 비해서. In order that, so that, 절로 바꿔주시면. 모두가 다 목적의 초보정사구, 목적의 부사절, 형태가 됐어, 얘들아? 네. 그러면 데일리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오늘 진도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이 챕터 10인가요? 아니죠. 챕터 11인가요? 오형식 구문이죠. 맞니? 왜? 네. 왜? 뭐가 문제 있어? 방금 테드쌤 말을 들어가지고요. 아닌가요? 보자, 목적격 보호가 쓰여 있는 구문. 우리가 문장 형식 할때 엄청 자주 봤던 것 중에 하나였죠. 일단 목적격 보호가 있다는 건몇 형식 구문이다. 오 형식 구문이다. 우리가 중등부 때 했던 거 잠깐 다시 복습할게요. 빙판이 필요하다. 힘을 내. 이게 너무 힘겨워한다. 어떡하지, 얘들? 5형식은 일단 패턴이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OC가 나와 있는 게 5형식이죠? 자, 이제 말해보세요. OC의 종류를 아는 대로 말해라. OC가 될수 있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 1번, 단어 중에 명사 보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 보호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준동사 부가 OC 역할을 할수 있는데, 준동사는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목적어 뒤에 OC가 명사로 나와 있으면 이때 이 명사부어는 목적어와 무슨 관계인가요? 명사부어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 위, 볼, 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뭐 바보들 우리가 부르지. 우리가 부른 대상은 누구야? 석준이죠. 목적어 되겠네요. 그럼 석준이랑 법은 지금 맥락상 무슨 관계인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OC가 되는 거죠. 명사부호는 목적어랑 지시 동격 관계 정리하게. 자, 형용사부호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를 정리하게 될까? 형용사 하는 일은 뭐였지 얘들아? 1차 역할. 명사를 뭐 하면 돼? 수식. 그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였겠니? 목적어였겠지. 그러면 형용사로 뭐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가 어떤 상태거나 어떤 성격인지 수식 꾸며주는 관계 성립한다는 소리가 그렇죠.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 일단 명사부호를 목적어로 목적격 부호로 가는 대표 동사가 뭐가 있냐면 대표 동사에 따라 방금 봤던 콜 A. A를 P라고 또 A에게 P라는 이름을 지어주다. 네, A를 P라고 하는 낙인을 쾅 찍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이브 A, P. 또 뭐가 있지? A를 B로 뽑다, 선출하다. 셀렉트 A, P. 뭐이 정도가 그냥 자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부를 가지는 동사로 정의로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호가 나오면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오형식 동사들은 뭐가 있냐면 주로 상태인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형용사 보호인 상태로 유지시키다, 남기다. 뭐가 있을까? keep 목적어 형용사 또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내버려 두자. 날좀 혼자 내버려 두어 그런 말에 leave me alone 할때그 leave 동사가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가 됐을. 또 뭐가 있을까? 목적어를 보호라고 생각하라 라는 생각 인지 동사들이 있죠. 뭐가 있지? consider 목적어 A 또 think 목적어 A, B 또 애플 샵만 생각하다 find 목적어 A, B 하나만 더 쓰면 해주세요. 네, leave 목적어 A 형용사 부호가 나와 있으면 아, 이 자리가 바로 오형식 구문의 목적격 부호였구나. 특히 이런 생각 인지 동사들은 형용사 부호일 때 앞에 원래 뭐가 있는 걸로 보는데 to be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됐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으시더라? 다음 이제 준동사 형태가 OC로 나오는 경우들을 보도록 하자. 일단 알고 있는 준동사 일단 말해. 네, 축구정사 있고요. 또 동명사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씁니다. 다음에 뭐가 있죠? 비읍시시 있죠? 분사. 병신 아니고요, 분사. 분사는 두 가지가 있지. 뭐랑 뭐가 있더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었죠.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지, 얘들아?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사는
형용사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만 일단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사를 따로 이렇게 준동사로 붙습니다.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달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일단 이 준동사와 앞에 있는 목적어는 서로 주어, 동사. 연속적으로. 주어, 동사. 주술 관계. 성립하게 된다. 왜? 준동사의 의미상의 조각을 넣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술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주어가 이 준동사의 동작과 행위를 직접 하는 상태면 각 준동사가 다 능동 버전으로 나와 있으면 됩니다. 투부 동사면 투부 정사. 분사하면 뭘 쓰면 되겠니? VING, 현재형으로 쓰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원형 부정사 있으면 원형 부정사 그 모양 그대로 나와 있으면 주술 관계에 따라서 능동이면 준동사 모양이 원형 그대로. 분사만 ING, 현재명사 모양. 됐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었으면 다뭘 쓰면 되겠니? 네, 무조건 다 수동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면 모든 준동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는 PP로 통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봐야겠어? 어떨 때 그러면 준동사가 초부정사가 나오는지,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보자. 기본적으로 초부정사는 준동사 중에서 특히 시제와 관계를 시킨다면 미래와 관계 있는 준동사 표현이 바로 초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오시로 가진 동사들은 주로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오시로 초부정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미래 지향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할걸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계획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이 바로 미래 지향 분들이었죠. 그렇지. 그럼 이제 말해봐. 미래지향 동사.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 Wanted. Wish. Hope. 호프는 안 돼. 호프는 사명충만 가능한 의상입니다. 별표. 호프는 사명식 한정. 호프는 오형식을 쓰지 못하는 동사입니다. 또 뭐가 있지?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또 뭐가 있죠? 조언하고 충고해주세요. advise spelling. sb. advise. 목적어에게 초부정사라고 말하다. help. 목적어에게 초부정사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a. 요구하다, 요청하다. 스크 비슷한 거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D 디맨드 또 인콰이어 또 리콰이어 이 정도만 쓸까? 다음에 용기를 붙여다 주세요. 인커리지 비슷한 동사 분기를 부여해 주세요. Debate. 영감을 주세요. Inspire. 또는 부추겨주세요. 증진시켜주세요. 뭘 장착한다 그러니? 부스터를 장착한다 그러잖아. 부스터는 동사가 뭐였을까? 부스트가 되겠죠. 부스트, 목적어, 초부정사. 촉진, 권장, 장려하다.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방금 했잖아. 허락해줘. 가능하게 만들어줘. 몰라요. 비슷한 거? in, a, would. 또는 억지로 뭐뭐하게 시켜줘. 강요하다.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강요하다 또 있지. 막 밀어붙이는 거니까 어디서도 괜찮니? 푸쉬, 목적어, 초보정사. 막 추천시키는 거니까 목소리도 괜찮겠어. 드, 드라이브, 목적어, 초보정사.
아니면 진짜 강요하는 거 뭐가 있어? 시를 시작하는 거. Come. 강요하는 거, compare.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주 쓰이는 미래 지향. 투부정사를 목적격으로 가진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조심해. 호프는 절대 오형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호프, 목적어, 투부정사는 없는 구문입니다. 이런 거몇 개지만 알아놔도 구문을 파악하기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렇죠. 외워지면 참 좋겠죠. 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외워놓으면 앞으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뭐가 남아있지? 분사는 했으니까 형용사 보에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분사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 돼. 원형 부정사. 오시로 가지는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보고 듣고 느낌을 설명해주는 사람의 무슨 활동?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지각 동사들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하게 강요하면서 시키는 무슨 동사들이 있었어? 사역 동사 있었어. 그럼 먼저 지각 동사 먼저 보도록 하자. 오형식의 동사가 지각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면 목적어 뒤에는 아까 말한 대로 능수동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쓰시면 되고요. 동의 맞췄거나 우리가 PP, 복합분사를 썼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때 원형을 OC로 가둘 수 있는 그런 지각동사 종류 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동사 말해봐. 보다. B. 오, 무엇을 보다. C. 또. 무엇을 보다. Watch it. 또, 날좀 봐. Look. Look만 쓰면 돼, 안 돼? At. 꼭 전치사 있어야지 목적 쓸수 있으니까. Look at. 또, 보는 거 마저 하자. 보는 활동 중에 뭐도 있어야 되더라? 관찰하는 것도 보는 거지. 관찰하자. Observe. 또, 탐지하다. 핫, 디, 탐지하다, 디텍트. 또, 알아차리다, 인지, 앤, 노티스. 히로 시작하는 거. 알아차리다. 지각하는 거. 펄, 퍼시. 그럼 이제, 죽는 거 하자. Here. 또, 내말좀잘 들어줘. Listen만 쓰면 돼, 안 돼. To가 꼭 있어야지 목적어 줄수 있죠.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상상하는 것도 인간의 지각 활동이죠. 상상하는 Imagine. 비슷한 말, 상상하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상상하는 거니까 벌써도 괜찮겠니? Picture. 역시 시각, 동사, 그림. 됐어? 나머지는 기본 동사니까 안 쓸게요. 너 혹시 모르니까 필쓸수 있죠. 또뭐볼수 있지? 없나요? 이 정도면 될까? 지각동사 드립니다. 지각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관계에 성립하고 있으면 원형 부정사, 수동이면 어법인사 쓰시면 되는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능동관계일 때 원형 부정사 말고 월서도 괜찮고. 위아이엔지 현재 분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원형을 쓸 때와 현재 분사 쓰는 경우의 차이점. 이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진행 중인 상태를 강조하고 싶으면 말씀을 드린다. ing 현재 분사를 쓰시면
내가 보았는데요. 누구를 보았죠? 권영이를 보았죠. 권영이가 뭐하고 지금 뭐 하냐면 동생 더 데스크. 내가 책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인 상태에 권영이를 본게 아닌 거겠지. 본건 물론 나지만 춤추고 있는 건 누구야? 권영이가 되겠죠? 권영이가 직접 춤을 추고 있는 진행 상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OC 자리에 댄싱이라는 품질문서가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OC도 괜찮다. 댄스라는 원형을 주시면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이때더라? 여기까지가 지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겠니까? 사역 동사가 있겠죠? 몇 가지? 시키는 동사들. 사역 동사. 역시 오형식이니까 사역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지? 이때 목적어를 주어 목적격 보어를 동사 주술 관계를 따지고 난 다음에 능동이면 뭐가 나와 있으면 된다? 원형 부정사 주시면 되고요. 수동 관계면 뭐 써주면 된다? PP, 과거, 동사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꼭 목적어, 보어, 주술관계 따져봐야 돼. 능동일 때만 각 동사별로 초보정사, 원형부정사, 예. 그럼 이런 사역동사, 기본 사역동사 말해봐. Make, have, 네. 꼭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왜? 위에 있을수록 뭐야 얘들아? 강제성이 크죠. 아래로 갈수록 강제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사역 동사였고, 뭐가 남아있지, 얘들아? 준 사역 동사가 남아있죠. 준 사역 동사는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get을 하도록 합시다. get이 준 사역으로 쓰이고 있으면 목적어 뒤에는 일단 뭐가 나왔다? 네, 초보정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문장의 패턴은 일반 오형식 구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때 get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사역 동사가 됐습니다. 물론 목적어와 이 초보정사는 무슨 관계? 능동 관계여야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준사역 동사가 뭐가 있지? help가 있죠. 주어, help,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help는 어떤 형태를 가리시는 동사이다? 네, to V와 그리고 원형 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바로 help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help는 반드시 3형식, 5형식 패턴 자체를 기억을 하라고 했어. 지금은 5형식일 때 help의 패턴이었고요. help가 3형식이 되면 뒤에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 목적어 자리에 help는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5형식이든 3형식이든 F는 뭐가 쓰면 안 된다? V-I-N-G 형태만 쓰지 않습니다. 됐어? 그럼 난 거의 할걸 다 했다. 목이 너무 아프다. 끝? 어쩜 뭔가 허전한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김현 씨가 이거는 자, 필기하셨죠? 그럼 일단은 13분이니까 20분까지는 쉬도록. 왜? 아, AM은 Adjective Modifier. 형용사적 수식어. 모디파이어. 수식어. 모디파이어 수식하는 거였지? 모디파이어. ADM은 그럼 뭐겠니? Adverb Modifier가 되겠죠? 부사적 수식어고 자기가. 네, 그러면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 Thoughtful industrialist started calling this self-appointed expert to accept all trade and the best serve none. 의심이 많은 이런 산업가들은 시작했죠. 뭐 하기 시작했어? 쭉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몽땅 뭐라고 분석하면 된다? 네, 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인 동명사구 들어가 있으니까 동명사구 자체를 분석을 하시면 콜링이 동사구, 디즈부터 엑스폴드까지를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임명한 소위 자칭 전문가들과 뒤에 있던 덱스부터 넌까지는 무슨 관계? 목적격, 뭐 관계. 모든 걸다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마스터가 아니야? 마스터가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여긴 이 콜링을 어떻게 바꿔 써도 괜찮다. 동사는 스트라이트가 되겠네요. 네, 투콜로 나와서도 상관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트는 목적어 자리에 의미 변화 없이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가능하니까. 엑스플리트는 스스로 임명하게 된 상태가 끝난 완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포인티드 어법인사 형태가 엑스플리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iraffes in the zoo live constantly in fear, smelling the lions in nearby crickets exhibit every day, and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일단 주절은 어디까지 얘들아? 네, in fear까지가 주절의 자리가 되겠죠? 얼룩말들인데요. 동물원에 살고 있는 얼룩말들이 되겠네요. 항상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죠. 연기를 농담 ABM 우사 수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어떤 상태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더 분사 구문이 스멜링부터 마지막 SK까지 일단 묶을게.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는 전체 ABM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 그런데 한번 중간에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뭐가 보이시나요? 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멜링 하나, 파인딩 하나. 두 가지 분사구문이 병렬 관계 이루고 있었구나. 나중에 이 뒤에 파인딩을 파인드로 바꿔놓으면 된다는가? 안 된다. 병렬구조 문제로 특히 이 자리가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큰 자리겠죠. 그럼 일단 앞에 있는 첫 번째 분사구 분석을 하면 Smelling lions in nearby exhibit 까지를 몽땅 장소 부사역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매일매일은 시간 부사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사구문 갈게요. Finding부터 여기가 두 번째 분사구문 문제더라. 스스로를 발견하죠. 어떤 상태야더라? 탈출하기 힘든, 탈출하지 못하는, 탈출하지 못하는 건 누구에 관한 설명이었어? 그 있던 그들 자신에 관한 설명이 저희는 목적격 어 자리가 됐습니다.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주절과 같은 줄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발견하는 주어 제로라스와 발견되어진 대상 themselves 지난 서로 무슨 관계? 니랑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같아? 같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라서 제기 대명사 형태가 나와있게 이 자리에 그냥 them 나와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반드시 목적어 자리인데 주어와 일치 관계하고 있으면 제기 대명사 형태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됐어? 여기. 다음, 4번. Rising e-commerce and the decline of authoritarian religion allowed science to follow religion in 17th century Europe. 문장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Rising. 하나만. And decline. 1번 주어, 2번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n commerce는 AM 자리가 되겠죠? 상업의 보험이나 상담. 두 번째, 전체주의적인 종교의 타락 또는 쇠퇴. 이두 가지가 allow 뭐 했다? 허락하거나 균형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을? 목적어인 과학. 과학이 뭐 하는 것을? To follow 이하 하는 것을. 이성을 따르거나 추종하는 것을 허락하고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언제? 17세기 유럽에. 이렇게 됩니다. 얼라우 말고 뭘 써도 괜찮다. enable 동사 써도 괜찮다. 다음, 마지막 5번.
Before my father served the food, he would encourage his guests to flip over their plates to read what was on the underside. 입구부터 어디까지 볼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부사 절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아빠가 음식을 제공하시기 전에 그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 뭐뭐 했었죠? 도축이거나 장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목적어인 게스트 손님들이라고 하라고 접시를 훌려덩 뒤집어 보세요. 접시 훌려덩 뒤집는 건 누구한 행동이야? 목적어인 게스트가 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과 뭐 자리가 왜 그럴까, 얘들아?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사의 무슨용법 부사죠? 용법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와슨 명체가 무엇일까요? 관계대명사 성관대 와시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저거 없죠? 와시 빠지면 주어 나와있지? 맞나요? 넘어가지 마. 부사절이죠? 좀더 간단한 형태로 붙여주세요. 여기를 분사 부문으로 붙이면 어떻게 된다? Serving the food. 그러면 he가 누군지 알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he를 뭘로 바꾸면 돼? My father로 바꿔주시면 됐죠? 분사 부문으로 붙여지게 될수 있습니다. 넘어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셋업 두 번째 보세요. 여기는 분사 구문 아니 문장 구문 분사만 쭉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 문장은 동사가 뭐다? make가 전체 문장의 동사죠. 일반 평소문이니까 바꿔서 이야기를 목당 앞부분이 뭐다? 주어라. 그 중에 진짜 주어는 뭐지? 동사의 수를 결정해주는 주어는 뭐였을까? 아카운트가 되겠죠. 왜? 써먹는 부분 표현입니까? 뒤에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전체 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브부터 in the field까지는 묶어주세요.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am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목적어는 필드워크가 목적어. 그리고 사운드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easy까지는 일단 뭐라고 분석하시면 되나요? or see라고 분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make는 무슨 동사였군? 사역 동사 그런데 아직 넘어가지 마. 목적격 보에 쓰인 준동사가 사운드가 나와 있네. 사운드는 자체로 동사지. 뒤에 있던 exciting, adventurous, certain exotic, and sometimes easy는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네, 보어 역할이었습니다. 보어 1, 보어 2, 보어 3번, 마지막 보어 4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형식 구문이죠. 됐어? 얘들아? 부분 표현 아는 대로 말해봐. 써먹을. 또는 any of 또 무엇무엇의 전부 every and 뭐뭐의 전부 all of 뭐뭐의 나머지 the rest of 뭐뭐의 절반 half of 또 뭐뭐의 대부분 Most of it, 비슷한 거, the majority, all of, 또, 오모의 몇 분의 몇. 분수, 표현, 오. 분수가 되면 뭐도 되겠니? 다른 표현 방식, 비율, 표현, 오. 아, 소스도 좋죠. 이런 게 대충 뭐라고 불러야 되나? 부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표현의 특징이 뭐였지? 뒤에는 단수가 나와도 괜찮고 복수가 나와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뒤에 동사가 나오면 각각 쓰이고 있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지? 부분 표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7번 문장 보도록 합시다. When Tom had heard the blind man cross the street, he realized he had left his book bag on the bus stop. 못 읽어. 맨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단 when이 이끄는 부사절 먼저 분석을 할게요. Tommy had 도와주었죠. 누구를 도와줬죠? 목적어인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거리를 건너는 건 누구? 맞죠. 그래서 to cross부터 tree까지는 뭐라고 번역한다? 도시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형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to cross를 그냥 원형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두 절로 갈게요. 그는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지? 이미 주어 동사인데 또 주어라는 동사가 보이네. 이건 무슨 뜻이다? 원래 뒤에 뭐가 있었다? 접속사? that 있었는데 목적어인 명사절 이어주고 있던 단순 접속사였으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나와 있지 않구나. 일단은 사라진 that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전체 realize 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인 명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자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장소니까 ADM 처음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까? 다음에 8번. Children who learn to fear thunder by watching their parents react to it have undergone similar conditions. 문장의 주어는 children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만 찾아주세요. 언더고우먼 have undergone이 전체 문장의 공동사가 되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who부터 어디까지 묶으라는 소리인가요? to it까지 묶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일단은 who는 정체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아, 관계사절이 앞에 있던 children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 멍땅 묶어서 뭐라고 처리하면 된다? am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사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learn to fear 까지 묶으시면 되겠죠. thunder가 뭐지? 목적을 발휘가 됩니다. 뭐 하면서 두려워하는 걸 배우게 되었을까? I watching 함으로써 배우게 되었겠죠. 여기는 ADM 부사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가 있으니까 역시 또 분석을 하면 watching이 뭐였어요, 얘들아? 분사죠. 어머, 안 돼. 지워져야 돼. 동사, 목적어는 their parents가 목적어. react to it은 누구하는 행동이야?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인 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OC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어치는 무슨 동사였더라? 지각 동사였고, 부모님들이 직접 반응하는 주체인 운동 상태였으니까,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구나. 질문. It은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거? 지워도 안 보이니? 네, It은? 부모님이 무엇에 반응하는 걸 지켜보는 것. 일단 썬더가 됐죠. 됐어? 이제 문동사로 갈게요. 경험하거나 겪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비슷한 조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더고, 비슷한 말 말해봐. 적다 경험. 언더고가 기본 형태였고요. 익스피리언스 있고요. 또 덥다, 궁금하다. 보이스를 보시면 덥다, 궁금하다.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뭘 써도 괜찮을까? suffer from에서도 괜찮을 자리가 Underworld, experience, go through, suffer from. 모두가 다 겪다, 경험하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다음, 마지막 두 질문 보도록 합시다. 순간, 너무 설렜지?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하지만 두 개가 남았다는 거. 그죠? Reevaluating our alternatives after making a decision increases our commitment to the action taken and keeps us moving forward. 어디까지가 주어 자리게? 이전까지가 뭡니까? 주어 자리가 되겠네. 주어를 지금 누가 이끌어주고 있지? Reevaluate라는 동명사 부가 오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으더라? Increases 3인칭 단수로 스위치되어 있습니다. 쭉 갔더니 등 위, 접속사, and가 나와있죠. 바로 뒤에 뭐가 보이니더라? Keeps. 그러면 Increases가 1번 동사였고 Keeps가 2번 동사인 자리가 되겠다. 라고 할수 있죠. 주 문장 성공 먼저 분석을 하면 첫 번째 동사구 먼저 완성하자. Our commitment가 목적어였고요. 뭐에 대한 커밋먼트인지 to 전치사 이하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ADM 처리하시면 됐습니다. Learn it take는 앞에 있던 명사 액션을 꾸며주고 있는 자리였다는 거. 액션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취해진 거니까 take은 과거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keeps가 명사였고요. us는 목적어. 여기는 뭔가? 뭐가 되겠니라? 이것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인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유지시켜 줍니다. 있나요? 자, 목적어, 여기는 또 ADM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목적어. 이 ing는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네, 현재 분사가 되겠죠? 목적어인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능동이 주체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I went to the local service center to get the camera lens repaired, but the poor service I received here only complicated the problem. 일단은 but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저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자 먼저 봅시다. 제가 갔죠. 어디로 갔죠? 지역의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to 부정사구가 설명하는 법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시는? ADM 자리가 되겠죠. ADM 투부정사구 분석할게요. get 얘는 뭐? 목적어. 카메라 렌즈는 스스로 고치는 거야. 고침을 당하는 거니까 get 목적어 보어 자리에 수동 관계 설명할 수 있는 비보동사 형태가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로 갈게. 두 번째 절의 주어는 poor service. 동사는 어디 있을까? complicated. 무엇을 목적어? Complicate 두 센트. 복잡하게 한 거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Complicate는 지금은 악화시키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악화시키다. 비슷한 말, 악화시키다. 상태가 더 나쁘게 만드는 뜻. Worsen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 있죠? Aggravated. 자, 읽으시면 악화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됐어? 아직 남은 게 있죠? I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I부터 there까지 묶어주시기. 내가 거기에서 받았지. 안전한 절, 부족한 절. 내가 받은 게 뭔지 있어? 없네. 뭐가 빠져있지? 목적어 빠져있죠? 원래 여기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위치 또는 배 하고 있었는데 못 건드려서 사라지고 없구나. 그러면 I부터 there까지는 A, M, 형용사 절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있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